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,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,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문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, 대리인으로 삼으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약속이거든요. 그 약속을 이미 한 사람들은 세례를 전해 받았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,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한 언약을 한 것입니다.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오셨지요.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성찬식은 우리들이 지켜온 이 믿음의 길,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고요.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고요.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.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,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하고 서약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성찬식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,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한 그 서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.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. 그러나 아직 나는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.